나 너무 흥분되는 난 남자친구랑 롱디거든. 그러다 보니까 롱디는 보고 싶을 때, 뭐 하고 싶을 때 맘대로 못하잖아. 그래서 한 번쯤 약간 이벤트성으로 전화로 약간 야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? 진짜 많긴 해. 교복을 입고 한다든지 풀빌리가 있는 고급 호텔에서 와인 한잔 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가 호텔이니까 통유리잖아. 야경이 시티비 안 돼. 약간 오션뷰 이런 시티비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다가 분위기가 그런 걸 해보고 싶긴 해. 머리로는 아닌 걸 알겠는데 본능에 이끌려서 하는 그런 잠자리?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. 머리로는 이 사람이 쓰레기인 걸 알아. 만나면은 난 진짜 개고생한다.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끌리는 거야. 파멸의 길인 걸 알면서도 끌리는 거를 멈출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. 그런 판타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.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약간 섹시얼한 취향과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필링이라는 어플을 가져왔어. 내가 최근에 깔았어. 근데 이게 약간 야동이나 약간 그런 걸 보면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맞아. 그런 동영상이 되게 많잖아. 근데 사실 여자들이 뭔가 밤 늦게 즐길 만한 게 많이 없어. 박사님 같아 지금. 되게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. 그러면 이제 로맨틱하게 듣고 싶어. 뭔가 ASMR. 약간 원래 새벽에는 ASMR을 좀 들어줘야 되거든. 그때 이제 딱 트는 그런 어플이다.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. 그래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사연자분의 취향에 딱 맞는 오디오를 하나 추천해줄게. 안녕하세요. 야동을 찾아보기에는 부끄럽고 너무 강렬해서 부담스러워요. 좀 설렘설렘하는 남사친이랑 꽁냥꽁냥대다가 분위기도 타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추천받을 수 있나요? 라는 사연을 받았어. 또 우리가 미리 몇 작품을 본 사람들로서 한 가지 정도는 추천해줄 수 있지 않나. 나는 이걸 듣고 생각이 난 게 하룻밤 인 페리스라는 콘텐츠가 있거든? 제목은 거기 말고 여기래. 거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딜까? 같이 들어보자. 어디 노란 딱지 걸려보자. 나 오늘 너랑 제대로 놀고 싶어. 종아는 보미새 재킷을 덮었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거기로 나를 기대게 하고 뒤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. 너무 좋아. 뭐가 좋아? 그래서 더 좋은데? 뭐가 더 그래서 왜 그래서 더 좋은 거야? 왜 가려? 부끄러워. 내가 더 부끄러워. 나 너무 흥분되는. 다리 들어봐. 다리 들어보래. 와, 거의 라이브 콘서트. 진심 유격월의 혼을 가져가 버리셨어요. 이 여성분이 성우들이 말하시는 게, 그러니까 연기하시는 게 너무 생동감 있는 거야. 발음도 너무 또박또박해서 물소리라던가 걷는 소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. 효과음이 생생한 경우에는 머릿속에 약간 장면들이 그려지잖아. 그게 몰입이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플링이라는 어플을 한번 소개해볼까 해. 이 플링이라는 앱이 이제 여성들을 위한 섹시얼한 오디오 ASMR 앱인데 작품이 1000개가 왜 이렇게 많아? 질리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플 하나면은 몇 년 밤을 세우겠는데?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모든 판타지가 다 들어있다. 그게 맞지. 그냥 진짜 깔끔한데? 편하게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앱 디자인인 것 같아. 후방주의 괜찮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으로 딱 돼 있어서 좀 더 상상력이 자극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19금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어플에 대한 내 이미지는 그러니까 빨간색에다가 막 여자 가슴 골고루 드러나 있고 입술 이런 이미지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보면은 그냥 깔끔해. 이게 상세 설명에 여 플러스 남 로맨스 드라마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여자 여자 남자 남자 남자랑 또 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서 다양하게 골라서 듣기 좋은 것 같아. 맞아.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.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플리리스트라는 분들이 계셔. 여기 엄청 많거든?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. 이런 남자친구는 어때요? 이 중에 네 취향은 하나쯤 있겠지? 이런 느낌으로 앱 디자인도 예뻐서 부담 없을 뿐더러 새벽 2시 되면 외로워지잖아. 이렇게 외로워졌을 때 딱 켜서 나만의 내 손 안의 ASMR 나만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남자친구 느낌으로다가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.
근데 내 생각에는 시각적인 자료보다 더 자극적인 느낌이야. 청각이. 눈 감고 자기 전에 상상을 하면서 들으면 이보다 야한 게 없어. 새들새들의 로맨틱한 꿈은 판타지가 궁금해. 플린과 함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볼까?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개한 두 작품은 12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 무료로 들어볼 수 있어. 자세한 내용은 우리 더보기란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. 우리 모두 플링 들으러 갈까? 좋아.